뭐 비슷한 질문인데요. 라나님이 일본도 A005랑 C3를 사셨나봐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제품을 무슨 홍보대사도 아니고. 근데 이 캥거루 가죽으로 된 제품 맨 땅에 쓰면 어떠냐.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왁스 처리하는 거 저도 말씀드렸지만 맨 땅에 쓰게 되면 어쨌든 여기 먼지가 흡착이 되고 그 다음 그 먼지가 흡착이 되면 공에도 먼지가 흡착이 되기 때문에 그 공과 공이 강하게 부딪히죠. 우리가 킥을 한다는 건 굉장히 강한 힘을 전달하니까. 그러면 여기 어퍼 표면에 계속 손상이 발생합니다. 그 손상이 발생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. 이런 식으로 까지는거나 이런 걸로 그거는 피할 수 없어요.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가죽 자체가 금방 끊어지거나 구멍이 뻥 뚫리거나 이러나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. 그 표면이 이제 스크래치가 계속 간다. 그거는 피할 수 없다. 맨 땅에 차는 한. 대신에 이제 또 그리고 여기 스터드도 이제 마모가 아무래도 예를 들어 모래라는 것 자체가 바위에 가루잖아요. 그 단단한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스터드의 마모도가 아무래도 인조구장이나 천연구장에 비하면 마모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.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어퍼가 많이 사용되어서 이 까만색이 좀 색깔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없나? 아 여기 있구나. 여기 보면 이 똑같은 제품이긴 한데요 이 제품을 보면 맨땅과 인조에서 오랫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어퍼가 까만지 까맣지가 않고 이제 어퍼의 색깔이 좀 빠졌어요. 까만색에서부터.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. 사용하는 데는 보기에는 안 좋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과정이 매우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게 계속 뭐 벗겨지는 게 약간 티가 나긴 하겠지만 조금씩은 어느 날 비교를 하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넘어와 있긴 하지만 변화되는 속도가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다. 그러니까 신어보면 이제 자연히 아시게 되죠. 그런 부분들. 그러니까 천원 뭐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낸 신발 이런 것들을 맨 땅에서 신을 때 아무 이상 없이 그냥 편하게 신으시면 된다. 또 이런 스터드는 맨 땅에서도 오래 갑니다. 굉장히 오래 갑니다. 몇 년을 신어도 이 스터드가 이런 고무 스터드가 닳아서 없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. 쉽게 말하면 조깅화 같은 걸 한 10년씩 신을 수 있죠. 아스팔트 위를 다니는데 하루에 만 보씩 걸어도 조깅화가 예, 스터드가 완전히 그러니까 밑에 바닥 아웃솔이 고무창이 다 닳아서 없어지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소재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구성을 다 갖고 있는 거여서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신으시면 돼요. 막 신으셔도 돼요.